선생님 터치를 잘못해서 금방 끊겼습니다.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 뭐,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표현,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면요. It's important that you never give up. 오케이. 중요하다. 이러고 있네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건 지울 수 없지.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누가, 다가 여기 있죠. 누가 다가, 누가 뭐뭐 하는 것 만들고 싶으니까, 뭐, 문법적인 거 잠깐 뭐, 이미 배운 거지만 설명하면, 겉 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 사용돼서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that you never give up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가주어 뭐 문법적인 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말이야 요거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mean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ean. 자, 여러분들 mean 하면 동사로서는 무엇 무엇을 의미하다. 무슨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무슨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는 뭐 무례한, 못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means 이렇게 쓰이면 명사로서 수단, 방법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 대화 파트에서는 이 뜻 가지고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What do you mean by that? 예, 영어스럽게 해석해 보면 무엇을 Do you mean? 너는 의미하니? 너는 의미하니? By that, 그것을 사용하여 이런 뜻이죠. 왜 안 써죠?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너는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니? 이런 뜻인데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이 뜻입니다. What do you mean by that? 여기에 that은 상대방이 한 말 중에서 못 알아듣는 말, 뭐 이런 거, 뭐 two hands are better than two, 아니 뭐 one,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뭐 이런 거, 뭐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이런 뭐 미국식 속담을 얘기했다. 뭐 미국 속담을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뭐 I will cross my fingers for you, 뭐 이런 표현했다. 그러면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묻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언어 형식, 문법에서는 뭘 다룰 예정이냐면요. ask, want, tell,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그거, 우리 이미 배운 문법이니까, 아, 이거 그 문법이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5-3의 A. 대표 형태로서는 want, A, to do. 이 자리에 want 대신에 뭐 ask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하면 뭐 wan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원한다 이런 뜻이죠. 뭐 I want you to clean your room. 나는 원한다. You, 네가 to clean your room. 네 방 청소하는 것을 원한다. 뭐 tell 쓰면 뭐 I tell you to clean your room. 내가 말한다. 너에게 방 청소하라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sk 같은 경우에 뭐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ask A to do 구조로 사용하면 ask A to do 구조로 사용하면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A에게 뭐 하라고 요청하다. 자, 여기 예문으로 나온 걸 보면 other teams asked African American players to join them. 다른 선수들이 요청했다. 미국 흑인 선수들에게 뭐 하라고 그들과 함께 하자고. 야, 우리랑 같이 해라고 asked 요청했다. Other teams asked 다른 팀들이 요청했다. 누구에게 목적어죠. 이게 목적어. 우리가 설명할 때 A라고 했던 거. A에게 African American players 미국 흑인 선수들에게 to play join them 우리 팀과 함께 합시다라고 요청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미 배운 거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Okay, I will become. 난될 건데, a player. 나는 선수가 될 거다. Who people like? 누가 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는 people이 like 해주는 player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아껴주는, 좋아해주는, who people like 해주는 a player가 될 것이다. 뭐, 여기서 중요한 부분 표시하면 요 부분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이미 배운 문법이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하면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사람이기 때문에 후고요. 그다음 목적격이기 때문에 whom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that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생략도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좀비가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 뭐 더, a player 같은 거, 뭐 a player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때려잡아라 라고 하는 문법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핵심 어휘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쭉 볼까요? 자, 제일 먼저 achieve가 보이죠? achieve. 성취하다, 이루다. 명사형 achievement. 오케이, 같은 말 알아두셔야 되겠죠. 영영풀이에 나올 거고요. accomplish죠, accomplish. accomplish의 또 명사형은 accomplishment죠. accomplishment. 여기에다 ment만 붙여주면 됩니다. 성취. 성취, accomplishment, achievement. 성취하다, achieve, accomplish. 그다음에 actor, 배우고요. 그다음에 after, 뭐뭐 이후에. after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거. 그 말은 after school 같이도 쓰이고 after you wash your hands 이렇게도 쓰인다는 거죠. after you wash your hands 네가 손을 씻은 이후에 after you wash your hands 이렇게 쓰이면 접속사. after 뒤에 누가다가 나와 있으니까 after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이후에 반대말은 before. before도 마찬가지 전치사 접속사 모두 쓰이죠. before school 또는 before you have dinner 네가 저녁 먹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문법 나오고 있네요. although는 뭐로만 쓰인다? 접속사라만 쓰입니다. 오케이, 누가 남아 놓죠. 비록 뭐뭐일지라도고요. 뭐 even though even if 이런 것들 기억나셔야 되겠죠. 우리가 양보의 접속사라면서 양보의 부사절 이러면서 배웠죠. 양보의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although, though, even if. 그다음에 ask 물어보다란 뜻 이외에 ask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audition 보이고요. 그다음에 award 상이죠, 상. award 상인데 비교할 단어 하나 하겠습니다. 비교할 단어를 rewar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reward 보상하다 award 상. 오케이, 뭐 the best player award 뭐 가장 훌륭한 선수에게 주는 상이겠죠. award the best player award. Award for the best player. 그 다음에 베이스맨은 1루수, 2루수, 3루수를 베이스맨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맨. 뭐 야구랑 관련된 어떤 본문 내용이 나오는 모양이죠. 베이스맨. 1루수, 2루수, 3루수. 뭐그외 포수는 캐쳐라 그러고요. 잡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투수는 피처라 그러죠.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 타자는 배터라 그러죠. 타자. 방망이로 치는 사람이니까. 배터, 캐처, 피처, 베이스맨. 그 다음에 뭐 외야수는 필드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외야수는 FIELD. Field player.
다음에 접속사로만 사용되는 누가다만 가질 수 있는 because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고요. because 하면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다른 접속사들 as, since 다 배웠던 녀석이죠. As I was tired, since I was tired, because I was tired. 내가 피곤했었기 때문에 비교할 것은 전치사로만 사용되는 because of죠. because of 어떤 것 때문에 같은 말은 due to가 있었습니다. due to you,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그럼 become, became, become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break, broke, broken. 특별한 거 없죠. 그다음에 build, built, built. 그다음에 contest 대회인데요. 같은 말 competition 대회. competition 뭐 singing contest, singing competition 노래자랑 대회겠죠. singing contest, singing competition. 그다음에 difficulty가 보이네요. difficulty, difficulty 하면 어려움이라는 명사입니다. difficulty 어려움 형용사형은 difficult. 자, 비교 다른 different죠. different 얘는 형용사형이고 different의 명사형 다름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형은 difference죠. 명사형 different 다른 difference 다름 difficulty 어려움 difficult 어려운. 오케이, 그다음에 earn 얻다 뭐 earn money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on fame 뭐 fame이란 단어 명성이란 뜻입니다. famous의 명사형 fame 명성을 얻다가 되겠죠. earn fame 명성을 얻다 earn money 돈을 벌다. 오케이, 뭐 반대말은 뭐 lose겠죠. lose. 그다음에 노력 수고 effort. 오케이. 그다음에 Excellence. 자, 여기 요거 요거 비교하면 좋겠네요. 요 녀석이랑 여기 CE difference 명사였죠. Excellence 마찬가지 명사입니다. 그다음에 different 형용사였죠. 마찬가지 excellent 하면 형용사입니다. excellent 우수한 탁월한. excellent, excellence, different, difference. 자, 그다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face가 나왔습니다. face는 여러분들이 얼굴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죠. 근데 face가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또는 어디 어디를 향하다, 마주보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 face의 뜻이 얼굴이란 뜻으로 사용된 문장인지 아니면 이런 뜻으로 동사의 뜻으로 사용된 문장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face. 오케이, 뭐 요렇게 익히면 되겠네요. face difficulty 어려움을 맞닥뜨리다. 뭐 face 뒤에 명사형이 와야 되겠죠. face difficulty 어려움에 직면하다. face difficulty. 그다음에 fail. 자, fail은 뭐 시험에서 떨어지다 하고요. 반대말은 시험에서 통과하다는 pass고요. 실패하다고요. 그다음 명사형이 보이네요. failure 하면 실패, 낙제란 뜻의 fail은 동사고요. failure 명사. fail, failure. 그다음에 fail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fail은 want to do 하듯이 want 종족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할때 fail to do밖에 안 된다. want to do 하듯이 want 종족이라는 거. enjoy 쪽이 아니라는 거. want to do,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want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그 다음에 field 나오네요. 아까 field player, 외야수였는데요. field 하면 원래 뭐 밭, 들판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학문의 분야. 뭐나 이쪽 분야에서 최고야. 뭐 이런 얘기할 때 field. 그 다음에 경기장이란 뜻도 있죠. 야구 시합하는 그런 경기장을 field. 뭐 soccer field 하면 축구장이고요. 뭐 baseball field 하면 야구장이겠죠.
다음 finally 마침내 보입니다. 부사구요. finally 형용사형은 쉽죠. ly 땐 final 하면 최후의 마지막의 이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finally 같은 말은 뭐 at last 라든지 lastly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뭐 in the end 이런 것도 있고요. in the end, at the end, in the end. 인디 엔드, 파이널리, 앨라스트, 라스트리. 그다음 forgotten 반대말 remember인데요. 자 아까 전에 fail이 want 종족이었으면 forget은 try 종족이죠. try 종족. 자 try 종족의 특징은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forget이나 try 자체의 뜻이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다 쓰면 forget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미래의 일을 잇다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하다. 미래에 어떤 거 해야 하는 할 것을 잇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forget doing 하면 과거에 했던 일을 과거에 했던 일을 했던 것을 잇다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당부하기. 당부하는 건, 뭐, 좀 이따가 미래에 너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 이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don't forget to do의 형태로 썼습니다. 뭐, don't forget to, 뭐 할까? don't forget to, 뭐, 쓸만한 동사가 안 보이네. don't forget to build 할까? 뭐, don't forget to go there. 거기 가야 되는 거 잊지 마. 이런 거. 미래의 일을 잊다, forget to do. 과거에 했던 일을 잊다, forget doing. remember도 마찬가지 똑같죠. remember to do 하면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에 gentleman이라고 아시죠? gentleman, 신사란 뜻이죠. gentle의 뜻은 그래서 온화한, 마음이 따뜻한, 부드러운, gentle. okay, 부사형은 gently, 우아하게, 온화하게, 온화한, gentle. 온화하게, 부드럽게,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gently. 그다음에 hard 보이네요. hard, difficult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hard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뜻이 많죠. 뭐 딱딱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사로서 열심히, 뭐 또 부사로서 심하게. 형용사형 참 형용사형수 형용사로서는 또뭐 부지런한 이런 뜻도 있어. 부지런한. 그 다음에 honor, honor 존경하다, 공경하다, 뭐 기리다, 누구누구를 기리다 이런 뜻 있죠. 기리다. honor him, honor the player. 그 선수를 기리다. honor the player. 자, H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소리 나지 않습니다. H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H. 그래서 honor, honor 발음이. 그 다음에 명사로도 쓰이고요. 존경, 명예, honor. 그 다음에 important, importance도 보이죠. important, importance. different, difference. t가 형용사, ce가 명사. excellent, excellence. important, importance. 뭐, 반대말은 unimportant죠. 중요하지 않은. un 붙임 되죠. 뭐, 다쓸 필요 없겠네요. unimportant. happy, unhappy, important, unimportant. 다음, move. 여러분의 move 1번 뜻으로 움직이다, 옮기다 라는 뜻인데 얘가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요. 감동시키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터치였죠. 터치. 터치도 뭐 만지다, 건드리다 라는 뜻으로 1번, 2번 뜻은 감동시키다. 그래서 뭐 moving movie, moving movie 하면 감동시키는 영화겠죠. moving movie를 보고 I am moved. 난 감동받는다.
idiom은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은 어떤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perfect, 완벽한, 뭐 부사형, 완벽하게. 완벽하게는 perfectly 하면 되겠죠. perfectly, 완벽하게, perfect, perfectly. 불완전한이라는 반대말은 imperfect입니다. im을 붙여 이번엔. imperfect, 불완전한, perfect, 완전한. player 선수고요. 그 다음에 practice, 연습. 연습하다 일 때는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죠. practic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doing, enjoy 종족이다. 그 다음에 뭐 practice가 나중에 관습이란 뜻으로도 쓰이게 된다 될 겁니다. 조만간 practice가 연습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관습이란 뜻도 있으니까 practice가 또뭐 연습이란 뜻으로 문장에서 사용됐는지 관습이란 뜻으로 문장에서 사용됐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present가 보입니다. 자, 얘는 뭐라고 설명할까? 자, 얘를 present라고 읽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게 읽으면, 이 부분을 세게 읽으면, 이 부분을 세게 읽으면 present라고 발음하고요. 그때는 이 뜻이야. present 이렇게 읽으면 강세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강세, stress. 여기를 세게 읽으면, 여기에 강세가 있으면 present라고 읽고, 주다, 수여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를 세게, 강세가 여기에, 이에 present. 아, 참 present란다. present 이렇게 읽으면 그때는 선물이란 뜻이고 현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1강세라고 해.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1강세, 여기 강세가 올 때는 제2강세라고 하는데, 제1강세일 때 present일 때이 뜻이고요. 제2강세일 때 present일 때는 이 뜻이다. 그래서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present, 선물, present, 주다, 수여하다. 그 다음에 problem, 문제, 골칫거리. 뭐, 같은 말은 matter가 있죠,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자, 그 다음에 recognize가 보이는 게, recognize. recognize 하면 인정하다.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알아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아보다, 알아차리다. 레코그나이즈, 인정하다. 뭐, 여러분들 지금 뭐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 한뭐 20년 뒤에 만났는데 뭐 알아보면 레코그나이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뭐그 사람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 너참 능력이 있구나라고 레코그나이즈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펙트, 존경, 존경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리스펙트. 뭐 힙합하는 애들이 뭐 리스펙한다 할때 그거죠. 그 다음에 루키, 신인, 초보 이거고요. 뭐 베테랑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베테랑이죠. 잘하는 사람, 베테랑. 뭐 또는 뭐 엑스퍼트, 전문가 이런 것들. 엑스퍼트 이런 건 전문가 이런 거고요. 루키는 신인, 초보. 루키, 베테랑. 오케이. 그 다음에 루들리가 보이네. 루들리, 루드, 무례한. 루들리, 무례하게. 반대말은 폴라이틀리, 공손하게겠죠. 폴라이틀리, 공손하게. 루들리, 무례하게. 루드, 무례한. 그 다음에 룰, 규칙. 뭐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서는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래서 지배자, 룰러 이런 거. 뭐 룰러 같은 경우에 또뭐 자란 뜻도 있고요. 기리를 재는 자, 룰러 이러면 기리를 재는 자란 뜻도 있고, 뭐 통치자, 지배자란 뜻도 있고 그렇죠. 룰. 그다음에 러너, 달리기 선수. shoulder, 신체 부위죠. 어깨, shoulder.
뭐 숄더, 어깨, 뭐 신체 부위 잠깐 뭐 해볼까요? 뭐 팔, 팔은 잘 알죠? arm이죠, arm. 뭐 손, 발, 뭐 hand, feet 이런 거알 거고. 그 다음에 무릎, 무릎 아시죠? 무릎, knee죠, knee. 피읖이구나. knee. 뭐또 kneel 이렇게 하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형이고요. 무릎 꿇다, kneel. knee, 무릎, arm, 팔, shoulder, 어깨. 그 다음에 solve. 잘 알고 있는 단어. 풀다, 해결하다, solve. 그 다음에 speedy. 빠른, speed, 속도. 뭐, speed.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속도를 내다, speed. 속도, speed. 빠른, speedy. 그 다음에 stand. 서다란 뜻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 스탠드는 관중석이 되는 거죠. 스탠드. 관중석 스탠드. 그 다음에 서포트. 지지하다. 서포트. 뭐, 서포터. 이렇게 하면 지지자죠. 지지자. ER 붙어서 사람 만들고요. 서포트. 서포터. 그 다음에 탤런티드가 보이네요. 탤런티드. 재능이 있는 이고요. 재능이 있는 탤런티드. 그 다음에 재능, 명사형은 탤런트다. 뭐, 우리가 이제 TV에 배우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뭐, 탤런트, 탤런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사실은 콩글리시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TV에 연기하는 사람들은 액터라고 해야 된댔죠. 액터, 연기자니까. 탤런트는 재능이란 뜻입니다. 원래 탤런트. 근데 재능이란 뜻의 탤런트하고 같은 말이 뭐냐? 깜짝 놀라지 마세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기프트가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재능이란 뜻도 있어서, 그래서 탤런티드의 같은 말이 뭐가 되냐? 기프티드도 같은 말입니다. 기프티드. 기프티드, 탤런티드. 재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테이크가 보이네, 테이크. 안 그래도 이거 아까 에포트 봤을 때 내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뭐 문장을 만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It takes 뭐 2 hours to go there.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면 이거 뭐 이거 비 이거 가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그래서 걸린다, 2시간 거기 가는 것. 거기 가는 거 2시간 걸려요. 이런 뜻으로 take 뒤에 어떤 시간 같은 게 나오면 시간이 걸린다라 했죠. 근데 만약에 it takes much effort 이런 게 있다 치자. It takes much effort 뭐 to solve it 뭐 이런 표현. 그럼 이거는 이번에는 많은 뭐였어요? effort 노력이었죠. 노력. 그래서 많은 노력이 든다 이 뜻이죠. 많은 노력이 든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it takes much effort to solv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들어요. 테이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런 식 구조로 사용. 여기에 뭐 시간이라든지 뭐 또는 뭐 돈이라든지 뭐 돈이 오면 돈이 든다란 뜻이겠죠. 에포트 이런 게 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노력이 든다. 시간이나 노력 돈 같은 게 든다, 걸린다 뜻이고, 또, 뭐, take a lesson. 뭐, 이런 뜻일 때는 take a lesson. 이렇게 쓰이겠죠. take a lesson. 이런 단어랑 같이 쓰이겠죠. 수업을 받다. 그 다음에 tap. 톡톡톡 치는 거. 탭탭탭. 그 다음에 teach, taught. 보이고요. teammate. 뭐, 반 친구가 classmate니까, mate. 이게 친구란 뜻의 단어입니다. teammate 하면, 팀, 친구, 팀원이겠고요. with. 간단한 with이 보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raises. 수거입니다, 수거. African American. 그래서 미국에서 온, 아, 참. 아프리카에서 온 미국 사람이란 뜻이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국 흑인들 얘기하는 거죠. African American. 미국 흑인을 African American. 뭐 한국 사람 중에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뭐 Korean American.
또는 뭐 아시아계면 Asian American 이렇게 하겠죠. 뭐 유럽 사람, 유럽에서 온 미국인이면 뭐 유러피안 아메리칸. 근데 유러피안 아메리칸이라고는 잘안 합니다. 뭐 백인들이 자기들이 미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뭐 아시아계 미국인은 에이지안 아메리칸. 뭐 미국 크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부르는데 유러피안 아메리칸이란 단어는 안 써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이죠. 그런 표현에도 뭐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게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 bat. 이게 방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at bat는 타석에 서서 타석에 있는 공을 치려고 서 있는 상태인 이런 뜻이겠죠. at bat. 그 다음에 요 표현은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서 익히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m sure, be sure 됐죠. That you can do it. 이런 식으로 I'm sure that you can do it. 뭐 I'm sure that you will never fail.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는 확실한다. 네가 그걸 할수 있다고. 네가 절대로 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be sure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고요. 이게 이제 목적어는 아닌데 사실은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구조상 주어 동사 뒤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목적어처럼 보이죠. 그래서 생략도 가능하다. I'm sure you can do it. 그 다음에 콜에이비 5-1도 나오네요. 5-1.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자, 그 다음에 color line이라는 거. color line이 인종차별인데 이게 왜 인종차별이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선을 하나 딱 꺼놓고 뭐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데 백인은 지나갈 수 있지만 흑인은 여기서 멈춰.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게 color line인 거죠. 색에 따라서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마 하는 거니까 color line. 인종차별이 되는 거죠. 컬러 라인. 그 다음에 포커스 온. 뭐뭐에 집중하다. 같은 말은 concentrate on. focus on. 뭐 focus on me. 나한테 집중해. concentrate on it. 그것에 집중해. focus on me.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말로는 또 pay attention to도 있죠. 영영풀이에 다 나옵니다. 그쵸? 하셨으니까 알죠. pay attention to. focus on, concentrate on. 그 다음에 이어 동사 보이네요. 이어 동사. Don't give it up. 그거 포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익히면 이어 동사인 것 한꺼번에. 아이고, 여기도 몇 쓰냐. Don't give it up. 그거 포기하지 마. Don't give it up. 그거 포기하지 마.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방법. How to solve the problem. How to solve the problem. 자, how to solve the problem은 이게 어느 문법이랑 연결된다? 간접 의문문이랑 문법적으로 연결되죠. Can you tell me how to solve it? Can you tell me how I can solve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 푸는지. How? 직접 물어볼 땐 how can I solve it? 이러죠. How can I solve it? 이게 직접 묻는 건데, 이 앞에다가 Can you tell me 같은 걸 넣어서,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것을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할 때는 얘랑 얘가 위치를 바꿔서 묻지 않는, 느낌은 묻지 않지만 내용은 묻는 느낌이 드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이라고 하죠. Can you tell me how I can solve it? 그다음에 keep going. 뭐 계속 하다가 되겠죠. Keep walking. 계속 걷다가 되겠죠. Keep walking. 네, keep이 enjoy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njoy 종족이죠. practice doing, keep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계속 걷다, keep walking. keep running, 계속 달리다. 자, keep이 몇번 보이네요. keep calm. 그 다음에 keep doing 하면 뭐뭐를 계속 하다고요? keep 뒤에 어떤 시가 오면, keep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가 되겠고, 이 형식이겠죠. Keep calm.
뭐 keep calm 같은 말은 stay calm. stay 뒤에 어떤 시 와도 되고요. stay calm. 또는 뭐 remain calm. remain calm 이런 것도 전부 다 calm의 뜻을 혹시 모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calm, 침착한, 진정한, 침착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keep calm. calm, 침착한 형용사도 되고요. 동사도 됩니다. 침착하다도 되고요. 침착한도 됩니다. calm은 keep calm. make it 해내다라는 뜻입니다. can you make it? can you make i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can you make it은 넌 그것을 만들 수 있니가 아니고요. 넌 그거 해낼 수 있겠니 뜻입니다. can you make it? 뭐 시간 약속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만나는 게 어때? 너는 뭐 9시에 뭐올수 있겠니? 이런 표현을 줄여서 Can you make it at 9? 이런 식으로 너 no. 야, how about meeting at 9? 9시 만나는 게 어때? Can you make it at 9? 9시에 뭐 시간 약속 지킬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할때 make it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more than 5 km 이렇게 쓰이겠죠. 그러면 5km 이상이 되겠죠. more than 5 km. 뭐 more than 60 kg. 뭐 60kg 이상. more than. 자, more than 같은 말은 over고요. over 5 km. over 60 kg.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뭐 이하란 뜻을 가진 under죠, under. 뭐뭐 이하, under. 뭐뭐 이상, over, more than. 다음에 노론 거가 보이네요. 노론 거 하면 더 이상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노런 거를 문장 속에 집어넣는 위치는 not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를 not을 쓰면 I am not hungry가 되겠죠.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하게 그냥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이 뜻인데 나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I am no longer hungry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노런 거를 not any longer, not anymore 하고 같은 뜻으로 썼는데 이거하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 I am no longer hungry 하고 같은 말이 I'm not, not이죠. I'm not hungry any longer, anymore 이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I'm no longer hungry. I'm not hungry any longer. I'm not hungry anymore.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 요런 식으로 노론 거 위치는 not의 위치라는 거. 어디에 또 넣어야 될지 막 몰라서 헤매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반복해서 over and over죠. 반복해서 over and over. 같은 말은 repeatedly. 자, repeat 하면 반복하단데요. repeatedly 하면 반복적으로 over and over 다시 또 다시 over and over 다시 또 다시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자, 이거는 뭐야 중간고사 때 우리가 했던 거랑 연결된 겁니다. 중간고사 때뭘 배웠냐 여러분들이 provide라는 녀석을 배웠는데요. 이걸 가지고 A에게 B를 공급하다. 이 뜻일 때 provide A with B 이렇게 한다 했고 또는 provide B for A 한다 그랬고 그리고 provide의 뜻이 공급하다니까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급하다니까 마치 어떻게 해도 될것 같다. 이거 수요동사겠다.
이렇게 A에게 B를 give AB 하듯이 provide AB 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provide A with B, 요 사람, 물건. 뭐 사람을 뒤로 보내고 싶으면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위해서 B를 공급하다. 물건. 여기 오고 for 사람 이렇게 쓰인다 했죠. 자, 그러니까 present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present의 뜻이 수여하다니까 딱 수여 동사 같죠? present의 뜻이 present의 뜻이 수여하다니까 뭐 마치 어떻게 써도 될것 같다. present A, B 하면 A에게 B를 수여하다가 될것 같은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present A에게 요거랑 똑같죠? 사람이 오고 물건이 오고 싶으면 전치사 with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with 플러스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with 플러스 물건이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수여 동사가 아니고 삼형식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삼형식이란 건 동사의 목적어 한 개일 때를 보고 삼형식이라 하죠. 동사의 목적어를 하나만 넣어주고 지금. 나머지 B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put A를 넣다 into B, B 속에. Okay. put A into B. 크게 어렵지 않고요. put water into the bottle. 뭐병 속에다 물을 넣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don't shout at me 하면 되겠죠. don't shout at me. don't shout at me. 전치사 at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go to school 하듯이 shout at me 한다는 거. 전치사가 필요한 녀석이고 이어 동사는 아닙니다. look at me, shout at me. 안만 길어봤자 해도 끝에 항상 가야 되고요. 안만 길어봤자 안 해도 끝에 가야 되고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니 덕분에 thanks to you 하면 되겠죠. thanks to you, 니 덕분에. 그 다음에 자 이거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think to oneself. 뭐, talk to oneself. 혼잣말 하다가 되는 거죠. talk to myself. 뭐, 나 혼잣말 하다 이 말이죠. I talk to myself. I think to myself. 나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think to oneself. think to myself. 전치사 to가 온다는 거. thanks to. think to. shout at. put a into. 전치사들 요렇게 뭐가 빈칸 돼 있으면 뭐가 오는지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turn down 두 가지 뜻이 있다. turn down 그래서 거절하다. 그리고 참 이거는 이어 동사입니다. 이건 이어 동사. 그래서 뭐 제안이 프로포즈인데요. 그러면 그 제안을 거절하다 이렇게 할땐 turn the propose down, turn down the propose도 되는데 turn it down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거절하다, turn it down. 그 제안을 거절하다, turn the propose down, turn down the propose. 그 다음에 소리나 온도를 다운 시키는 거. turn 하면 이걸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기계 장치 같은 거 보면 돌리는 거 이런 거를 요렇게 돌리면 뭔가 뭐 온도가 낮아지거나 소리가 줄어들거나 하죠. 이런 것도 turn down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절하다도 turn down이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절하다라는 뜻과 아무 상관없는 소리나 온도를 낮추다도 turn down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걸어가다. walk up to, walk up to, walk up to. 뭐 이런 건 입이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win first place. 1등 하다겠죠? win first place. 1등 하다, 우승하다. win first place.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단어 파트의 첫 번째 했고요. 이제 조금 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 그동안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이제 영어도 신경 써서 시작, 스타트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